안녕하십니까. 트리비어 양조책임자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3년 울산 시내에서 양조를 하다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울산 언양의 외곽에 양조 유통할 수 있게끔 양조장을 설립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11개의 제품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이름이 트레비어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트레비어의 그 비어가 사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트레비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비어만의 대표 메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라거가 많고요. 특히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출시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개를 못했는데 그 쌀을 사용한 이제 우리 쌀 라거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라거 맥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 중에 우리 쌀 라거를 좀 홍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쌀을 사용하셔서 맥주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사실 설비 자체가 라거,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게 이제 애초에 설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 작업자가 또 작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레비어만의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별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거가 좀 많은 편인데 사실 라거가 발효 숙성 기간이 사실 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차별화라는 부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rirang 브러리에 있는 설계 지원 쪽에 있습니다. Arirang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로고 속의 광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정선 쪽에 있는데 그 정선의 그 정선 아리랑 그게 많이 유명하니까 그걸로 이제 정선을 더 많이 알리자 지역 상품으로 해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Arirang 브러리는 맥주 장비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장비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장비로는 맥주 탄산화 장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맥주가 최종적으로 충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탄산을 주입해서 이제 충진이 완료되게끔 했습니다. 맥주에 이제 탄산감을 더 준다는 장비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쪽 개가 이제 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탄산이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맥주와 탄산이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최종적 이쪽 뒤쪽으로 맥주가 나가게 되는데 이쪽이 압력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아지는 형태로 그 맥주가 탄산이 섞였나 안 섞였나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리랑 브루어리에 특별한 메뉴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랑 브루어리의 대표 맥주는 군드레 필스너인데요. 아무래도 정선에 아무래도 특산물이 군드레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군드레 사업단이랑 연계해서 만들어낸 군드레 필스너가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들 찾으시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맥주는 다이젠이나 아라차 IPA 같은 경우가 좀 인기가 많고요. 아라차 IPA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드라이하고 홉의 아로마가 많이 살아난 그런 IPA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음식과 같이 페어링해서 먹기에 좋은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젠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연과 정향이 입맛을 좀 돋구고 그런 부드러운 맛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맥주라서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제맥주의 대표주자 핸드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핸드몰트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 한국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재료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한국적인 맥주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양조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사워 맥주를 만들어도 그 유산균은 이제 김치에서 추출해서 만든 김치 유산균을 만든 사워 맥주를 만들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상 페일엘 같은 경우도 국내산 쌀과 국내산 토종꿀을 이용해서 저희가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주를 만들 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좀 국내의 장점을 많이 살린 그런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든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계속해서 원료를 공급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내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매가는 100% 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호주, 미국 쪽 매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메가들이 요즘 좀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수출입이 예전에 비해서 제한이 많아져서 오히려 메가나 다른 자른 재료의 홉 이런 종류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네, 제품 수급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양조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신지? 모든 양조사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진짜 양조사들이 하나하나 땀 흘려서 직접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자부심 있게 항상 이걸 그 누구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맥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맥주.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먹었을 때도 맛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핸덴몰트가 지난 남양주에서 양조장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양조장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양조장에서 굉장히 최신 기계들을 사용해서 더욱더 꾸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화려한 색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그 핸드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의 포인트는 이름이 들어간 그리고 그림이 들어간 손, 사람 손을 거쳐서 직접 만든 맥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핸드몰트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핸드몰트에 입사를 했던 이유입니다. 슬로우 IPA라는 제품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너무 맛있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손이 많이 가면은 애정이 많이 가고 슬로우 IPA 제품이 굉장히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요. 공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만큼 결과물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슬로우 IPA를 추천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상상 페일에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저희 신제품인데 상상 페일에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맛이 좋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저희가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맥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